네,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WM의 장혜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졸리세요? 네, 10시에 이렇게 뵙네요. 네, 농담이에요. 네. 예. 자, 웃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오늘은 뭐 물론 이제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우리는 장이 조금 오르면 좋잖아요. 그럼요. 남의 불행으로 돈을 버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네. 또 인버스 투자 같은 주가가 것들. 오르는 건또 인버스의 불행이기 때문에 네. 서로 그거는 마찬가지인데요. 하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인류의 역사와 경제가 발전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 네, 주가가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 둘러대고 상황을 좀 보죠. 중국 증시부터 볼까요? 네, 예. 오늘 중국 증시는요, 한마디로 전기차의 날이었다. 중국판 뭐 배터리데이였다고 볼수 있고요. 예. 일단 뭐 지수 먼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만 조금 약했어요. 0.02% 올랐고요. 네. 심천성분지수 1.39% 올랐습니다. 창업한지수 1.98% 올랐고요. 과창50지수도 0.5% 올랐습니다. 홍콩 양생지수도 1.46% 올랐고요. 은행주들 다시 또 재차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셍테크 지수도 0.68% 올라서 기술주 위주의 강세 좀 보여줬다 볼수 있겠습니다. 경제지표도 있었는데요. 일단 예. 연초되면 이제 PMI, 제조 PMI 나오는 날이니까요. 토요일 날 10월 31일에는 이제 국가통계국 PMI가 있었고요. 주로 이제 국영기업들 위주인데요. 제조업 PMI가 이제 51.4 나왔고 예상 이제 51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전월 51.5보다는 소폭 줄어들었고요. 비제조업 PMI는 56.2 나와서 예상 56을 좀 보다 소폭 좋게 나왔다 볼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어요. 이건 이제 주로 수출하는 민영기업들 위주의 PMI고요. 네. 전월에 53이고 예상 53이었는데 53.6 나와서 비슷했네요. 예, 소폭 잘 나왔죠. 그래도 이제 국가통계국보다 잘 나온 이유가 예. 어쨌든 민영기업들의 이제 수출이 조금 더잘 나왔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뭐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 거좀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주식들이 많이 올랐네요. 예, 오늘 완전 뭐 전기차의 날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중국은. 왜요?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예, 일단은 뭐 신에너지차 산업발전 계획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뭐 주간 일정 정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중국 담당 각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얘기하셨는데, 예. 그래서 주가는 막 폭등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전 방송에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나오는데, 이제 결국 나와서 그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늦게 나왔는데, 주가는 이제 선반영을 했고요.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이제 CATL이 한 5.25% 올랐고요. BYD가 이제, 상해에서 5.11%, 홍콩에서 12.72% 올랐습니다. 이제 또 전기차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길리자동차가요. 그동안 조금 소외됐었는데 오늘 13.57% 올랐고요. 그 창업판에 회천기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게 오늘 20% 상한가를 갔어요. 창업판은 이제 상한가가 20%인데 이게 자동차용 구동 모터 만든 회사인데 이게 테슬라가 이런 얘기도 한번 적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만들 때 원래는 테슬라 자동차의 모터는 무조건 내재화입니다. 자기들이 만드는데 예. 이거 외주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들 회천 기술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 모터 만드는 회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2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그렇게 보면은 오늘 미국장 시작하면서 3대 그 전기차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 리오토, 엑스펑도요. 지금 시간에서 7에서 10%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예. 마침 저희 또 이제 김철중 의원이 10월 판매량 나왔다고 코멘트해 주셨는데 니오가 10월 판매량이 5,055대로 101%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1년 전에 비해서 네, 그리고 엑스펑도 10월에 3,040대로 229% 증가했는데요. 이게 뭐 누적으로도 니오는 111% 올해, 엑스펑은 64% 누적으로도 전년 대비 지금 증가한 거라서 진짜 중국은 전기차 굉장히 거센 바람이구나 볼수 원래 있고요. 중국이 전기차 많이 만드는 나라였는데 네. 이번에 새로 발표한 내용 중에 우와, 예상 못했던 이런 반가운 소식이 이런 게 어떤 거예요? 뭐그 정도 다 예상했던 거가 나오긴 했는데요. 심지어 장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막그 저희 지점에 좀 중국어 할줄 아는 직원한테 네. 바이두 검색도 계속 시키고 이랬는데
결국에 안 나오다가 이제 저희 그 당사에 이제 박수진 연구원, 중국 담당하는 박수진 연구원이 있는데 예. 마침 또 퇴근을 안 하셔가지고 뒤늦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녁 늦게 중국 정부망에 이제 간단하게 올라왔다. 어제 저녁 늦게? 오늘이요. 오늘 저녁 늦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는 다 올랐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방송 나와서. 아,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안 나와서. 오늘은 그럼 소문만으로 오른 거예요? 일단 뭐 대충 어떤 게 나올 거라는 거는 알았고 뭐 다 또 다 세는구나. 아니요, 이제 윤곽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뭐 아, 엄청나게 지원하겠구나. 그리고 네. 시진핑 그 주석이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 퇴출을 공식 선언했잖아요. 이제 뭐 사실 내용은 다 예상했던 것들입니다. 보면 이제 뭐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장하겠다. 네. 3, 4선 도시까지, 고속도로까지. 그리고 또 뭐 배터리 교환 시설을 설치하고 뭐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원료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뭐 리튬이나 코발트 이제 개발하는 것부터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전기차를 뭐 리스나 뭐 공유차, 택시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신에너지차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과 합작을 굉장히 장려하고 네. 뭐 혜택을 주겠다. 수소차 관련 시설도 건설하겠다.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나 조작 시스템 같은 기술 제품도 장려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글로벌 2위인 웨이얼 반도체가 중국 그 상장돼 있는데 예. 이게 또 오늘 10% 상한가 갔고요. 요거 요 그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는 소니보다도 이 웨이얼 반도체가 이제 옴니비전 인수해서 2등이고 또 온 세미컨덕터라는 미국 업체가 1등인데요. 네. 또 좀 있으면 또 실적 발표 나와서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 세미컨덕터는 나스닥 회사예요, 그러면? 네, 미국 기업입니다. 예. 잠시 후에 거래에 반영될지도 모르겠네요. 뭐 일단 그 영향을 같이 받을지는 실적이 더 중요하긴 할 텐데 어쨌든 예. 중국에서 육성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제 웨이얼 반도체는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간 거고요. 뭐 금일 어쨌든 엄청난 선반영이죠. 엄청난 선반영인데 그럼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뭐 약간 조정을 받게 될지 이어갈지는 봐야겠지만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게 어쨌든 방향성은 위가 맞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이제 대표 배터리 업체들 조금 아쉬웠는데 좀 그거를 좀 참고를 하면 기다리시면 또 이 기업들도 다시 갈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중국 뉴스는 이 정도가 가장 큰 뉴스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계획을 중국 정부가 발표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다. 네, 그렇습니다. 발표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나요? 뭐 예고가 돼 있었고요. 오늘 발표하는 날이라고 예고가 돼 있었고. 그러면 뭐, 당연히 미리 좀 선취매를 해둘 만한 업종이었을 텐데. 근데 또 사실 또 그렇게까지는 또 안 움직이는 모양이네요. 이날 많이 반영되는 거 보면.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서 뭐 BID나 CATL이나 이런 기업들 계속 신고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부담되죠. 부담되는데 이 뉴스 때문에 한 번 더 올랐고 알겠습니다. 조정을 한 번 더 세게 받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방향은 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증시는 분위기 또 새롭게 바뀌었어요. 한 주가 월이 바뀌어서 그런지 지난주에는 유럽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주말 새에요. 그 토요일 날 영국도 결국 셧다운 발표를 했어요. 예.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그래서 이미 프랑스 셧다운 중이고 그 독일도 부분 셧다운 중이긴 하거든요. 예. 영국까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유럽도 PMI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좀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또 이게 상승폭이 그때부터 강화됐거든요. 네. 어느 정도 올르나 보니까 이제 독일 닥스가 한 1.67% 오르고 있고요. 영국 FTSE 이제 1.17%, 프랑스가 네. 1.87, 유럽 스탁스도 1.82% 오르는데요. 일단 그럼 10월 유럽 제조 PMI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수치만 말씀드리면 네. 독일이 58.2, 프랑스 51.3, 유로존이 54.8, 영국이 53.7 나왔는데요. 대충 예상치보다 살짝 좋게 나오거나 비슷하거나. 그렇기도 하고 예. 절대적인 수치도 사실 너무 높아요. 사실 50 넘으면 좋은 건데. 그렇죠? 네, 중국이 지금 51.4 뭐 그 53.6 해서 잘 나왔다고 하는데 예. 야 이거 진짠가 좀 쉽긴 한데 어쨌든 이 수치가 나오고 증시 상승세가 좀 더 증폭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 뭐 그래도 돌아갈 건 돌아가는구나 뭐 이렇게 뭐 10월 조사하던 기간이 10월 초였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10월 지금 분위기하고는 예, 그렇죠. 좀 달랐을 때 11월은 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10월 제조 PMI 잘 나왔다. 그래도 그 한 번 겪었던 거기 때문에요. 네. 생산할 건 하고 고용할 건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좀 오르는 것 같다. 뭐 미국 선물도 그때부터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긴 합니다. 네. 미국 증시도 넘어가 볼까요? 지금 선물을 잠깐 체크해 보고 가죠.
네, 선물 일단 나스닥은 0.86% 오르고 있고요. 예. 뭐 가장 좀 덜 오르네요. S&P 500은 1.19%, 다우존스 1.47% 오르고 있는데요. 아까 나스닥이 이제 1% 좀 넘나들기도 했었는데 약간 줄어들긴 했고요. 네. 뭐 일단 금요일 날 또 크게 좀 한번 두드려 맞았는데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추석 연휴 때 생각해보면 추석 연휴 앞두고 막 빠지다가 추석 연휴 앞 때까지는 빠지겠네 했는데 마지막 수목금이 연휴였는데 월화는 또 올랐었거든요. 네. 많이 빠지면 또 그런 자율반등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내일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일 날 장중에 개표가 진행될 거라 출렁출렁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선만 보고 있지만 지나서 그 다음 날인 11월 4일 5일은 또 FOMC 회의 있어요. 네. 우리 시각 이제 6일 새벽에 파월 의장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발표도 할 텐데요. 일단 대선이 이제 누가 될지 결정이 안 날 수 있어서 깜짝 발표는 뭐 없을 테고 아무도 일단 요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요. 그 아까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도 저녁 그 퇴근길에 말씀하셨는데 12월에 이 시비가 엄청난 부양책을 예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델리 이정훈 부장님도 12월에 20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사를 예전에 쓰인 걸 제가 한번 인용해드린 적이 있었고, 예. 근데 이거예요. 이제 이효석 팀장님이 아침에 유튜브에 올려주신 자료에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내년에 유로존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 규모를 다 이렇게 데이터 해주셨는데, 예. ECB가 사겠다고 한 자금의 규모가 훨씬 커요. 발행하는 채권보다. 그래 버리면 사실 뭐. 다 소화가 되는 거고 오히려 시중 채권까지 사버리는 거잖아요. 네. 아마 페드도 경기 부양책이 이제 뭐 민주당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뭐 3조니 4조니 국채를 더 많이 찍어야 되는데, 예, 예. 페드도 결국에는 그 얼마나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건 뭐 무제한 양적완을 통해서 사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금리도 잡을 것이고 일단 페드는 일단 이번 11월 페드에 기대할 건 없더라도 그렇게 좀 스탠스를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경제 지표 당연히 뭐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될 거고요. 전월에 55.4였는데 55.8 예상하니까요.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0월 제조업 지수. 네, 10월 이제 ISM 이제 오늘 나온다는 거죠. 오늘 나오죠. 항상 다 첫날 이렇게 PMI들이 나오고요. 중국도 괜찮았고 유럽은 이거 괜찮아서 주가가 반등했다고 해석되는 그 지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이제 장 마감 후에 큰 기업 중에 이제 페이팔이 있으니까요. 또 뭐 잘 나오고 또 혹시 빠지는지 빅테크 기업들처럼 네. 그런 것들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나라 장중에 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온다. 네. 그러면 주가 우리 주가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거에 많이 흔들리긴 할 텐데요. 근데 분명히 개표는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우편 투표를 나중에 뜯으니까. 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오늘 있었잖아요. 조기에 승리 선언 해버리고 우편 투표로 뒤집어지는 거 불복해버리는 네, 걸로 나올 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아주 큰 차이로 바이든이 이기는 거 아니면 일단 또 불확실성으로 일단은, 또 인식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장에서는 바이든이 아주 큰 차이로 이겨서 트럼프가 아무 얘기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아니면 예 아니면 또 뭐 흔들흔들 할 것이다. 우편 투표를 제외하고도 트럼프가 경합주들을 다 가져가버리면 이제 드래곤볼 수집하듯이 네, 예. 그래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면 역시 또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또 어떤 주제의 뉴스 있었습니까? 그 일단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사실 되게 잘 나오고도 좀 많이 빠졌는데 금요일날 네. 애플은 일단 분기 보고서에 뜯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 에픽게임즈하고 그 인앱 결제 앱 수수료 30% 네, 갖고 예. 뭐 소송까지 가는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분기 보고서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아. 거기에 적어 넣었고요. 이런 그 리걸 프로블럼 이제 그 법적인 제재로 인해서 이 그 앱 수수료가 줄어들어서 우리 재무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일단 그 이번 분기 애플의 총 매출액이 647억 달러인데 서비스 부분이 146억 달러로 한 22% 정도 되거든요. 서비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앱 수수료도 있고 아이튠즈나 이제 애플 TV에서 받는 네. 돈도 있고 예. 이런 그 또 지금 애플원 이제 통합 서비스 구독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앱 수수료가 되게 큰 부분이겠죠. 여기에 근데 이게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애플도 어느 정도 일단 이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있고 좀 인하를 할 여지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 애플이 조금
금요일 날 좀 빠진 것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애플만 빠진 게 아니고요. 되게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구글만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원래 구글만 좀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라는 예상들을 하셨어요. 광고 매출 늘 게 없으니까 네, 네. 나머지는 다 좋은데 근데 사실 다 잘 나왔어요. 애플만 조금 비슷비슷하게 나왔고 페이스북도 엄청나게 그 서프라이즈 나왔고 아마존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예. 결국에는 기대치가 낮았던 구글만 올랐던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서 제가 좀 그 이 빅테크 기업들을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보시고 산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빅테크 내에서도 순환을 하겠지만 저는 결국 이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블루웨이브 때문에. 네. 하지만 결국은 또 이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글은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한번 그때도 이프로님하고 할 때였는데 데이터 시대에는 구글이 좀 가치주인 것 같다. 사실은 검색 데이터 다 갖고 있으니까. 네, 데이터 뭐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뭐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못 끌어서 주가가 예. 좀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요즘 세대 가치주 아닐까요? 했는데 이제 그게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구글만 안 가서 상당히 좀 무시당했었죠. 그래서 요새는 뭐 주가가 안 오르면 안 좋은 주식 취급들 하시는데 네. 어쨌든 그동안 애플 아마존에만 좀 열광을 했었어요. 이게 오르면 좋은 주식이었던 거죠. 항상 오르면 좋은 주식 취급을 받았던 건데 업계에 이제 막 해외 주식 시작 비즈니스 시작하는 업계에 이제 지인들도요. 예. 많이 이제 물어봐요. 저는 이제 한 5, 6년 됐으니까 그 해외 쪽 주식을 그 컨트롤 한 지가 그러면은 뭐 사야 돼? 요새 뭐 사니? 너는 이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는데요. 이러면 그거 뭐 오르지도 잘 안 오르던데 재미 없던데 뭐 그런 거 사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B2B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재미없고 뭐 구글 페이스북은 뭐 광고 시장이라 별로 안 클 것 같고 뭐 최근 들어서는 또 뭐 애플은 이제 인앱 수수료 때문에 빠질 거 뭐 이유는 되게 많아요. 또 아마존 항상 고평가고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정말 숱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뭐 제가 진짜 온몸으로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 같은 거 40%씩 고객 포트에서 두드려 맞은 것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네.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고 다 밑에서 걱정하고 고민했던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빅테크들은 일단 각자의 영역을 다 공고히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의 영역으로 조금씩 침범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AI라는 곳에서 진짜 최종 승부를 할 텐데 그 최종 승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커질 거긴 한데요. 그때까지는 이 기업들이 좀 순환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죠. 야, 이거 반독점 규제 우려. 그러면 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정치인들 스펙트럼을 쫙 나눠서요. 반독점 규제를 진짜 할 만한 분은 버니 샌더스겠죠. 네, 예. 그렇잖아요. 근데 4년 전에 힐러리의 패착이 뭐냐면 버니 샌더스를 끌어안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후보가 그런 그 굉장히 좌클릭적인 언행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되고 나면 굉장히 그분은 중도이고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바이든 캠프의 혁신정책위원회가 있대요. 네. 주요 인사 8명 중에 6명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있고 또 실링콘밸리는 지금 그 기부금이나 이런 게 바이든의 몰빵 상태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 바보는 아닐 텐데 자기들 규제하고 하겠다는데 몰빵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일단 좀 항상 저는 빅테크 장기 투자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뭐 이게 왜 조금 이질감이 있냐면요. 이 프로님도 항상 아우 뭐 맨날 장기 투자 얘기하냐 이러실 때도 이제 있었는데 그 왜 이질감이 있냐면 국내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내 주식은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안 팔면 다시 내려와요. 네. 그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잘 하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은 한 10%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는 되게 많이 깨진 적도 많았는데 이런 미국 시장으로 와서 빅테크 기업들을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되더란 거죠. 그냥 안 팔아도 계속 오르더라. 견디면 또 오르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 시장의 그런 그 존니 대표님도 주말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우리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 글로벌 이 토양 자체가 그 혁신 기업이 나와서 쭉 성장하는 토양 자체가 미국 한국이 좀 다른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사실 저희도 이제서야 네이버 카카오가 빛을 발하는 거지 엄청난 규제와 뭐 제재와 견제와 이런 거에 좀 시달렸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은 뭐 계속 갖고만 있을 거냐? 저는 약간 존니 대표님은 국내 주식도 장기 투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장기 투자는 빅테크로 좀 가져가면서 국내 시장은 저는 또 단기나 중기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라. 예, 왜냐면 저 빨리 장기 투자하면 너 증권회사 직원인데 뭐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또 약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빅테크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또 지나고 나면 이들은 물론 이번 대선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그림이 있을 것이다. 한번 이 정말 긴 그림이 아닐까 이들이 가는 길은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싶었어요. 장희성 매니저님 하신 말씀 중에 제 귀에 들어오는 건 결국은 각자 영역에서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는 AI에서 승부 날 거다. 예, 승부 나죠. 승부 난다는 건 이긴 친구가 검색과 콘텐츠와 뭐 쇼핑과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 다 먹진 않겠지만 일단 지금 있는 그 나중이 되면 네. 뭐 이커머스도 포화되고 검색도 포화되고 다 포화되잖아요. 포화된 시장에서 뭐 더 이상 우리가 성장이 쉽지 않은 밸류를 네. 안 주는데 예. AI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무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아무도 안 쓰던 시절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굉장한 그런 부가가치가 일어났고 산업이 커졌는데 네. 모두가 인공지능 비서를 데리고 다닐 거란 말이죠.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이 쓰일 거고 인공지능 PB가 생기고 인공지능 진행자가 생길 거고 새로 생기는 부가가치에 네. 그걸 누가 독점을 하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큰 전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누가 더 고도화된 걸 빨리 도입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느냐 누가 보급시키고 누가 이걸 점령하느냐 기존에 하던 건 하겠지만 그건 이제 전통산업이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되면 뭐 상상을 하자면 쇼핑은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너 요거 사고 싶었지? 네.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사겠죠. 그쵸, 비서가 아니면은 이제 충동 구매를 막아준다든지. 미디어 넷플릭스가 이미 하고 있긴 한데 뭐 네. 잘 못 맞추는 것 같긴 합니다만 더 타겟팅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개인화된 정말 검색은 어떻게 할까요? 검색은 너 이거 검색하려고 그랬지? 이거를 그렇죠. 검색할 필요도 없는 그냥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옆에 그냥 비서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인공지능 그런 비서한테. 방식으로 네.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애플만 할 게 없네요. 애플도 당연히 그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고도화 시키면 애플은 뭘 더 잘할 수 애플도, 있을까요? 애플은 폐쇄적인 그 환경에서 데이터를 자기들 걸 다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만의 제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결국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애플이군요. 애플이 또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이제 그 아이팟에서 지금 아이폰 이 애플은 넥스트 스윙을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네. 기존 산업이 계속 꺾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률 보면 애플은 거의 뭐 이제 그러니까 무한도전 같은 거예요. 김태호 PD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놔서 나영석 PD는 그걸로 쭉 가잖아요. 네. 근데 김태호 PD는 뭐 하나 프로젝트 끝나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고 새로운 뭔가를 또 개발해야 되는데. 3프로 TV 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되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걸 또 해내는 기업이니까. 네, 그렇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애플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보고 잠재력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 능력을 일단 높이 사는 거죠. 네. 오늘은 이 정도 보면 대부분 본 겁니까? 아니면 네, 네 또 오늘은 대부분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전기차의 날이었고 유럽은 왜 올랐는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PMI가 아마도 PMI가 좀 잘 나온 거가 뭐 그거 같지 않겠나? 아니면 그동안 며칠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일 수도 네,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왜 지금 오르고 있다고 그랬죠? 나스닥. 미국은 서울이? 일단 중국 잘 나왔고 유럽 그 중국 증시 올랐고 그리고 유럽도 지금 PMI 잘 나왔고 이런 것들의 뭐 등등해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고요. 잠시 후에 이영원 이사 모시고 대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